제 시간이 식재 및 관수입니다. 식재 및 관수인데 일단 식재를 하려고 하면 그 수종이나 나무에 대한 규격이나 뭐 용어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의 분류는 크게 교목, 관목, 망경목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교목은 비교적 나무가 4m 이상 되는 4m 높이 이상 되는 수목을 대개 교목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나무죠.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들을 보통 교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목입니다. 관목은 성장 후 약 4m 정도가 되지 않는 나무들, 키가 적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개 줄기보다는 여러 개 줄기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통 관목이라고 많이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대개 무궁화나무, 철쭉, 회양목 이런 것들을 관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이 무궁화나무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옥구공원이라고 있죠. 옥구공원에 제가 90년도 초반인가 무궁화나무 만주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은 것도 그냥 심은 게 아니고요. 50cm 간격으로다가 1m 간격으로. 그때 어느 분 대통령 하실 때 잘 모르지만 전 국토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옥구공원 가장자리 1m로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렵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자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 5천 주 정도, 만 주를 심었는데 5천 주 정도가 하자가 났다고 해서 제가 놀라서 와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본론에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을 식재하는 게 그래서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은 나무들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가 여러 개 줄기나 작은 가느다란 나무로 올라와 있죠. 제가 심은 게 한 1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가을에 심어놓고 봄에 되면은 땅이 얼어다 녹았다 하죠. 그 뿌리 쪽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얼어 죽는 것보다는 건조 피해로다가 많이 죽습니다. 또 여기가 해안가다 보니까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 나무를 한 만주를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 되는데 잎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른 봄에 제가 물차를 대가지고 물을 계속 줬습니다. 물을 주고 공문이 그렇게 왔길래 제가 와서 지금 그분이 아마 여기 팀장님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시흥시청에 왔을 때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자고. 아,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 결국은 뭐 그분을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나무를 만주를 심었는데 한 5천 주 정도가 하자가 났다더니 저희 회사는 망해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마철까지만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장마철 돼가지고 이 몸뚱에서 새싹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하자 천 주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제 수업 내용이 식재 및 관수입니다. 관수가 그 정도 중요한 겁니다. 이른 봄에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무궁화 풍기 현상이 나가지고 국내 무궁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무궁화 수입도 하고 그럴 무렵입니다. 중국에서 무궁화 수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뿌리에 흙이 하나도 없이 들어옵니다. 뿌리에 흙이 없는 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적을 해갖고 들어오려면 몇 달 걸리죠. 그 나무들이 제대로 살 리가 없죠. 그런 무궁화 나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망경목입니다. 망경목. 보통 덩쿨성 식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른 나무, 혼자는 보통 못 올라가고요. 다른 나무나 담을 타고 보통 올라갑니다. 여기 나무는 보통 뭐 담쟁이, 인동덩굴, 능수와 등나무 등이 있습니다. 능수와는 또 그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은 그 작년인가 언제 그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신문상에 나온 게 있는데 눈에 해롭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 집을 갔는데 등나무를 밑둥을 쭉 잘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원을 제가 많이 방문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등나무 밑둥을 잘라놨길래 왜 잘라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가정집 정원, 고급주택 정원입니다. 등나무를 심어놓고 집이 자꾸 베베 꼬여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잘랐다라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신이거나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은행나무가 가정집에 있는데 그 지붕 용머리보다 높아지면 그 집이 잘 안 된답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모양에 따라서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침엽의 종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나무나 잣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그 식물분류학상 매일 나오는 소재죠. 여기 써 있는 것이 식물분류학상으로 원시적 형태에서 침엽수를 지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엽수, 낙엽 침엽수라고 구분을 보통 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다음은 화렵수입니다. 화렵수는 뭐 잎자루하고 잎모하고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나무들은 대개 그런 뭐 단풍나무나 느태나무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낙엽 유무에 따라서 상록수, 뭐 침엽수 이렇게도 화렵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이 보통 낙엽 유무에 따른 거죠. 낙엽 침엽수가 보통 메타세콰이아하고 나고성 같은 경우가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잎이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은 수목의 구조도입니다. 수목 구조도. 오늘 심을 나무가요. 철쭉인데 높이가 0.3에 0.3이라고 합니다. 이 표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0.3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표면에서 이 높이까지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간폭은 W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W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나무값을 결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잣나무 같은 경우가 봄에 심을 때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막 잣나무 성장을 하죠. 그 성장할 때 새로 그 해 막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농민들이 잘 안 팔려고 합니다. 2m하고 2.5m 보통 1년에 성장하는 게 한 50cm, 1m 정도 성장을 합니다. 2m짜리 나무가 뭐 한 18,000원 한다면 2.5m짜리 나무는 뭐 한 3만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안 팔려고 합니다. 봄에. 또 너무 또 나무 욕심 부려갖고 3m 이상이 넘어가면 또 잘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경수로도 별로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수고하고 수간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간은 줄기를 얘기합니다. 수피는 뭐 말 그대로 그 숲 표면을 얘기하고요. 흉겨직경은 가슴 높이의 지표면에서 약 1.2m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원직경은 뿌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분이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부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규격들이 표시하는 방법이나 이게 다 다른데요. 그 표시하는 거에 따라서 나무 금액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에서 표현하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무궁화, 철쭉, 회향목, 박태기. 이런 나무들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수고에 의한 표현 방법 중에서요. 지금 저기 있는 무궁화 나무를 표현을 한다면 H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H가 수고라고 그랬죠. 수고가 보통 이제 1.0 곱하기 W입니다. W. W는 이제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간폭. 이거를 뭐 이 정도 나무는 한 0.3 정도 됩니다. 이런 무궁화 나무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궁화 나무 같은 경우나 회향목 같은 경우가 이 수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자란 신초들은 도장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굳어지기 전까지는 규격으로 쳐지질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원직경에 의해서 표시되는 나무들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느티나무 같은 단풍나무로 얘기를 드릴게요. 단풍나무가 보통 H 그러니까 수고입니다. 수고 H 뭐 한 3.0이 곱하기 얘는 이제 여기 있죠. 근원직경 표시되는 방법이 R이라고 돼 있죠. R 그래서 여기가 R로 이 정도 되면은 한 8cm 정도 됩니다.
그건 직경입니다. 둘레는 아니고 직경. 지름.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고 직경에 따라서 하는 표기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H로 갑니다. H 한 3.6. 3.0에 그럼 B라고 표현합니다. B. B 3.0 정도 되면은 이것도 한 8cm 정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도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 소나무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표기 되냐면요. 소나무는 근원 직경에 의해서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소나무 5.0에 여기는 W가 들어갑니다. W 뭐 이 정도면 2.0 정도 됩니다. 곱하기 근원 직경 R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이게 뭐 한 1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느 저희가 농장에 가끔 가면은 이런 경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나무 아래쪽을 굵게 하면 이 굵기를 굵게 할수록 나무 값을 많이 친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돼 있으면 농민들이 일부러 여기를 봉투로 합니다. 이렇게. 여기 비대 성장을 하겠구나. 그럼 여기가 커지죠. 그러면 뭐 6cm가 조금 한 1년, 2년 지나면 8cm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무 가격이 뭐 배 이상을 더 받으니까 뭐 많이 그러시겠죠. 예, 아, 이런 경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감독 간청이나 감리들이 잴 때 여기를 안 재주고 여기를 잽니다. 그럼 맨날 현장에서 싸우고 농민들하고도 싸우고 맨날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10cm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8cm뿐이 안 나옵니다. 가슴 높이 지표면부터 약 1.2m 높이를 얘기합니다. 흉교 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서부터 1.2m 높이입니다. 1.2m 하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흉교 직경에 표기하는 나무들은 또 나무가 B로 표기하는 게 있고 R로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나무 자라는 형태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게 잽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번나무나 은행나무, 자작나무, 메타사카야 같은 경우는 B로 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굵어지는 나무,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가지가 일찍 벌어지는 나무들이 있죠. 이건 1.2m 높이를 잴 수 없겠죠. 이런 나무는 보통 그런 직경을 잽니다. 거기에는 느티나무, 뭐 단풍나무, 목백합, 비팝나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보통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 없으시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이제 본 그 수업인 식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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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대로 쓴 것도 있지만 제가 매일 봐왔던 거니까 그 책에도 표시하는 게 거의 규격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소나무 같은 경우가 5.0에 2.5m, 키 5m에 근원 직경 한 15cm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예, 대개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않습니다. 본 수업이 이제 식재 및 관수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식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수업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나무, 좋은 나무 골라서 심고 물 잘 주면 그게 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 어떻게 주느냐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만 듣고 가셔도 오늘 수업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관수하는 겁니다. 관수. 물 주기 보통 이제 식물들 많이 아시죠? 가정집에 화분들 많이 죽죠. 죽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은 거 보면 되게 물을 많이 써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건 아니고요. 물을 기출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에 낙혀갖고 오늘은 주고 또 한 몇 달 동안 안 주다가 또 물 주고 그러니까 그런 화분들을 뽑아보면은 대개의 경우가 다 뿌리가 썩어서 죽었습니다. 말라 죽는 경우보다는 썩어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물을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물을 관수해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한 번 주면은 두 번 다 물을 주려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물을 제대로 주면 잘 다져졌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인가 뭐 이렇게 극심한 가뭄 올 때 시나 이런 쪽에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 주는 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평생을 이걸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이 수분이 이동이 되는데요. 없는 데서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름에 물을 막 뿌려주죠.
그럼 위에 물이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물이 삼탑 현상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러고 나서 그게 햇빛에 금방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가 땅이, 토양이 다 밥이다 하고 딱딱합니다. 그것도 백날 못 뿌려져봤자 물은 그냥 바로 유실돼갖고 가뭄을 더 탑니다. 그런 식물들이 가뭄을 더 탑니다. 물을 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훅,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 호리가다를 파가지고, 저는 호리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둥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물 안 주는 일만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경수나 이거는 한번 심어놓은 것들은 자연에서 그 뭐 한 몇 년 가뭄이 돼도 그렇게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새로 심은 나무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또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닐봉다리 다루는 거 보셨죠? 당연히 많이 보시죠. 그것도 최근에 개발된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서 유실되지 않고 바로 돈 위로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주지 않는 한 스프링클러로다가 물을 한 시간 동안 한번 뿌려보십시오. 혹시 농장 갖고 계신 분들 뿌려보시면, 그리고 땅을 한번 파보세요. 왜? 5cm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물을 위에서 뿌려준다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뿌려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뿌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오히려 효과적인 거는 물 주머니를 만들어서 물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식이란 나무를 캐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수목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나무를 캐 옮기면 수역이 그 바뀌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자급적이면 적은 나무를 캐 옮기는 게 좋습니다. 또 기왕이면 또 좋은 나무를 캐서 옮겨 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식목의 품질과 규격이라고 얘기되겠는데, 건강한 나무를 일단 골라야 되겠죠. 건강한 나무는 잎 색깔이 짙은 녹색을 띄어야 되고, 잎의 크기는 촘촘히 달려 있어야 되고, 숲이 색깔은 뭐 밝은 색을 띠거나 금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건 뭐 병들거나 이런 나무 심는 거는 뭐 그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겨울철에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른 봄에 되면 나무가 죽어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껍질을 까보거나 하지 않으면.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나무가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감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칼로 까보고 막 그러지만 또 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따라서 다음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고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지마다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줄기의 생장량은 뭐 1년에 최소 30cm가량 이상 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자라는 것도 있고 적게 자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간과 수간의 모양. 아까 수간 제가 뭐라 했죠? 수간이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 수간이 폭입니다. 네. 수간과 수간과 수간의 모양. 한 개 줄기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는 꼭 조경수 같은 경우는 꼭 한 개가 아니어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막 기 형태로 생긴 것들이 조경수로서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가로수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경우 지하고가, 제가 아까 지하고 말씀드렸죠. 지표면부터 2m 정도를 왜 그러냐면 가로를 심어놓고 사람이 다니면서 걸리면 안 되겠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 걸리고. 그래서 지표면부터 한 2m 이상 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격지는 적정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나무가 당연히 좋겠죠. 혹시 저 시골에다 나무 심어놓은 분 계시세요, 혹시? 없으세요? 저희가 제일 그 있으세요? 무슨 나무 심어놓으셨어요? 간격은 얼마만큼 해놓으셨어요? 네, 나무 간격. 잎합나무를 1m씩 심어가지고 한 3년, 4년 지나면요. 이제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하고 나무, 지금 요 항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격지가 정적한 간격, 적정한 간격을 두고 골고루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잎합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시죠? 그 나무 1m 간격을 심어 놓으세요. 그 나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보통 그 저희도 이제 농장을 갖고 있지만 농장에 나무를 심어 놓지 않습니까? 처음에 묘목 장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단풍나무 묘목 하나가 뭐 한 1,000원, 500원에서 1,000원, 뭐 싼 거는 뭐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심으려면 1,000원 정도 줘야 됩니다. 5년만 키워놓으면 자기가 10배 장사를 해주겠답니다. 그럼 솔깃하죠. 그리고 쫙 막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뽑아서 캐 옮기든가, 배버리든가, 차라리 배버리면 둘 중에 한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냅둡니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땅 주인이 그나마 내 땅에 심었으면 괜찮습니다. 땅을 임대해서 심었으면 땅 주인이 뭐래요? 땅을 비워달라 그러죠. 그럼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제발 나무만 그냥 가져가달래요. 근데 그 나무 갖다 저기 쓸데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나무를 넣지 나무 만 줄을요. 만 평에다가 한 주에 한 평에 한 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넓게 심은 겁니다. 심어놓고 들어간 비용이 심을 때 당시 한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키웠으니까 제가 1년에 150만 원씩 줬고요. 2천,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그거 줬고 연 관리비가 가서 풀 깎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몇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주인 땅 빌려 비워달라길래 그러면 저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낙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간 상인을 낙감하라 그러죠. 그분을 통해서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 왈 300만 원 뿐이 안 주겠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실제로 근데 그 나무를 제가 그 신구대하고 식물원, 그러니까 신구대학교 제가 이제 그 인연이 많습니다. 그 식물원 산에다가 이른 봄 2월 달에요. 장비로 다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그 만평에 있는 나무를 장비로 다 뽑았습니다. 그냥 뿌리까지. 그래서 그 나무를 뿌리하고 다 잘라서 2m 높이로 다 잘라가지고 산에다 다 심었습니다. 지금 신구대학에 있는 그 식물원에 있는 느티나무는 아마 그때 갖다 심은 나무가 달 겁니다. 그게 거의 다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 나무 장사가 10배 장사해 준다 했으니까 야, 그 뭐 나무 좀 팔아줘.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러죠. 정말 쓸 나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무 심는 거는 그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수정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좋은 나무가 지금 얘기하면 지금 인기 있는 나무들이에요. 벚나무, 느티나무 지금 가격이 지금 호가입니다. 고시단가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줘야 삽니다. 근데 지금 심으면은 그 느티나무가 나오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막 다 심습니다. 그냥 스트로브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 2.0짜리, 2.5짜리가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런 나무들이 고시가에 만약에 3만 원 잡혀 있으면 실제로 3만 원 다 달라집니다. 그럼 그 나무 누가 가서 쓰겠습니까? 저희가 그 정부로부터 아니면 개인 민간한테 보통 받는 규격이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을 받습니다. 3만 원 고시돼 있으면 3만 원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낙찰 받는 가격이 87.745%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100원짜리가 87원 된 거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물건 파는 사람들은 100원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조경회사도 그 나무를 설계에 안 넣겠죠. 근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잘 안 쓰여지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지금 계약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전나무가 또 요즘에 귀합니다. 전나무가 2.0짜리가 고시가에 5만 2천 원 돼 있는데 저희가 산지에서 밭에서 4만 8천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럼 4만 8천 원짜리를 캐가지고 천장까지 갖다 심고 그런 비용을 따지면 적자죠. 그런 경우 교목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 기르지 못하면 그런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이 골격지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간의 높이는 또 수고의 뭐 약간 뭐 3분의 2가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균형 잡힌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심는 시기,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많이 드렸죠. 제가 2월 달에 나무를 뿌리도 없이, 아니, 뿌리를 그냥 장비로 막 패가지고 막 심었다고. 2월 달, 3월 달에 나무 심으면 이식 성공률이 7, 8월에 심는 것보다 지금 심는 것보다 활착률이 매우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4월 5일이 식목일인 걸 혹시 알고 계시죠? 왠지도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자꾸 지구 온난화 때문에 4월 초만 되면 잎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된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심는 시기는 2월달, 3월달 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정 기간은. 근데 2월달에 나무 캐러 한번 가보세요. 산이나 밭에 가고 그늘 진 데는 땅이 얼어 있습니다. 나무 캐기가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이제 식물이 생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내려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이식 적기라고 해서 가을 식재도 많이 하긴 하는데, 가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봄 식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밥목, 철쭉, 오늘 심은 건데 철쭉 같은 경우가 특히 잘 죽습니다. 잘 죽는 이유가 동해받는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동해받는 것보다는 땅이 우리나라 그 표토가 어느 높이가 70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보통 하죠. 이 관목들은 10cm, 20cm 다 심어놓죠.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거기 공국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철쭉, 특히 철쭉 같은 경우가 봄에, 그러니까 가을에 심은 나무들이 하자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조피해입니다. 건조피해. 혹시 뭐 나무 심으실 때 비 오면 물을 안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비 와도 물을 꼭 줘야 됩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땅이 얼어 있어도 물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한 나무, 제가 아까 무궁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궁화 봄에 와서 물을 계속 뿌려줬다고요. 그 2월달, 3월달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떠 있으니까 그 밑으로다가 바람이 다 통하죠. 뿌리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때 물을 줘 놓으면 또 왜 우리 산소나 이런 쪽에 가보면 잔디가 다 죽죠. 그래서 발로 막 보리 밟게 하고 그러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 부분이 다 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 시기는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봄은 뭐 바람직하나 가을 이식하는 경우는 뭐 써 있죠. 또 옛날에는 7, 8월 달에 이식 부적기라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사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산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는데요. 8월 달 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나무를 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경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고급 조경을 한다는 데는 삼성 에버랜드거든요. 그 걔네들한테 제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일산에 있는 뭐 아파트 시공을 하는데 가로수가 다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죽었는데 한 100여 줄 가로수를 심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는 방법이요? 보통 우리 현장에 나무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늘 이제 내일 어디 현장에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오늘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작업마다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오죠. 그럼 작업하다가 중단을 하죠. 그럼 거기 캐놓은 나무도 있고 안 캐놓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두를 주문했는데 백두 다 못 캤으니 또 내일 날씨 좋아지면 다시 캐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내일 또 비가 또 옵니다. 그러면 얘는 캐놓고 며칠 묵는 겁니다. 밭에서. 그날 캐서 그날 갖다 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는 거기서 일주일씩 묵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이제 여름철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처럼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이파리를 100% 다 긁습니다. 여기 후기가 아마 있을 건데요. 입을 다 훑어가지고 그날 무조건 다 심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옵니다. 보통 해가지고. 그럼 그날 저녁 때 밤 늦게까지라도 나무 다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물죽 쓰기를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그렇게 물죽을 딱 쓰고 나면 한 2주? 2주, 3주 정도 지나면 맹아로 그럽니다. 이파리 다 따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식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똑같,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막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저희가 그 80년도인가, 아, 90년도 초네요. 제가 남부 컨트리 클럽 수목 이식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공사는 저희가 못했고요.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산에 나무 캐놓고 한 달씩 묵힙니다. 골프장 조성하기 전에 일단 나무 이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씩 묵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갖다 심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60%가 먹게 죽습니다. 40% 하자를 봐주기로 했는데 60% 넘어가서 20%는 변상을 해야 되죠. 나무가 자연이다 보니까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찍어내면 백주 그냥 찍어다 확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군가 작업을 해서 운반을 해서 갖다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 분도 깨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보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골라서 좋은 나무로만 심고 당일날 태하고 당일날 심는 방법이 또 물을 잘, 물죽을 잘 쓰고 하면 뭐 이식 성공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 중지가 됐지만 요즘에 식재 시기 별도로 없습니다. 아무 때나 뭐 한겨울이 됐던 뭐 저희 뿌레카를 찍어갖고 나무 심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적당한, 아니, 이런 가급적인 시기는 없지만, 이식 적기는 별로 없지만, 제일 이식하기 좋은 날짜는, 그, 입이 트기 직전, 그러니까 수액이 이동하기 직전에 있는 2월달, 3월달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식 접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이식 성공률의 차이입니다. 잘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고 써 있죠. 잘 되는 나무입니다. 높은 나무. 얘는 지금 뭐 야자, 가죽나무, 개호동 뭐 이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조경수들이 보통 이식이 잘 되는 나무에 들어갑니다. 이 구실잡밥나무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나무 가로수로 많이 쓰여지는 나무입니다. 순간 잘 안 되는 나무들이죠. 잣나무, 주목, 개수나무, 마가목, 벚나무. 이 주목나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매년 4월 5일 되면은 기점식수로 제일 많이 하는 나무 전나무지 않습니까? 전나무가 그렇게 해서 또 잘 죽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왜 죽을까? 저게 양수리 가면 그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양수리 가면 저 주목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토질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땅은 보명사흙이라고 모래하고 그 유기물질이 그러니까 거름기가 아주 좋은 흙들입니다. 거기서 많이 자랍니다. 근데 모래다 보니까 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이 표토 30cm 정도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 나무 캐시는 분들이 주목 분을 뚫으려면 우회를 뿌리를 걷어냅니다. 어떻게 걷어내냐면요. 주목이 보통 원추형으로 생겨있습니다. 생겨있는데 요 아까 뿌리 발달 보면 알지만 다 여기 부분, 요 표토의 부분에 뿌리가 100%, 아니 70% 정도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일하시는 분이 걷어냅니다. 뿌리를. 잔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주목이나 모든 식물들은 영양분을 작은 뿌리에서 흡수를 하지 굵은 뿌리에서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라버리고 분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잔뿌리를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뿌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 주목이 병이 옵니다. 병. 뿌리를 말 잘라서 캐옮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병이 옵니다. 그래서 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념식사하다 보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만 뭐 관심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길가니 누가 저 나무 죽는 것 같은데 물 좀 주라? 그러면 물 주고 또 가만히 또 방치하고 있다가 또 지나가다 누가 어느 분 한 분 얘기하면 또 가서 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나중에 파보면 뿌리가 다 말라서 죽는 거죠. 주목나무에 대한 추억은 저도 아주 많습니다. 저 나무들은 특히 분을 뜰 때 혹시 여러분들 집에 심으실 때 그런 부분이 있나 잘 보시고 그렇지 않은 나무를 심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어릴 적에는 밀식을 해야 됩니다. 1m 간격으로 심으셔야 되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러니까 잎합나무가 주로 가로수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러 도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2m 정도 되면 그때 나무를 캐서 한 평에 한 평, 그러니까 한 주 정도, 그러니까 1.8m 정도 띄워가지고 캐 옮겨야 됩니다. 캐 옮기지 않고 계속 냅두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나무가 밀식이 돼가지고 이 나무 저 나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묘목 장사들이 10배 장사해준다고 했으니까 10,000원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심어놓고 그 들어간 품들이 아까우시니까 나무를 캐어서 못 옮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간에 있는 나무를 차라리 베어버리면 둘 중에 한 나무를 살릴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무를 상품 가치를 높여놔야지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기라고 해도 보통 우리가 쓰여지는 나무들은 잎합나무가 지금 계속 교목들이 되게 다 지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가격 고시가보다는 거의 다 이상 줘야 되고요. 근데 그 제값을 받으려면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뭐 제값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농사 짓는 데다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따로 농사를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주인이 당연히 뿌리까지 제거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무만 가져가시고 땅만 정리해달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저희가 차를 타고 저 지방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나무들 써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아, 저거는 무슨 나무? 이건 무슨 나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건 누추나무 밭이네? 저희도 이제 물건 사러 지방을 많이 다닙니다. 높이가 그렇게 됐을 때, 예. 근데 그 이유가요. 독립수로다가 얘 혼자 덩그러니 하나 있죠? 그럼 얘가 옆으로만 자랍니다. 위로 안 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식물들이 생장점이 끝에 있는데요. 얘가 햇빛을 보려고 막 위로 크는 겁니다. 근데 얘가 혼자 서 있으니까 굳이 위로 클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밀식을 해놓으면 얘가 햇빛을 보려고 위로 막 크죠. 그러고 나서 띄엄띄엄 심어 놓는 게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 밀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캐 옮기는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게 낫죠. 그럼 제 친구도 농사 짓는 사람에서 가봤는데요. 소나무가, 요즘 소나무 재배 많이 합니다. 소나무, 제 농장에, 저도 이제 농장 15평에 있어서 벌목을 하고 그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목을 했더니요. 거기 소나무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소나무 발화가 되는데 소나무가 옛날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나옵니다. 강원도 산불 났죠. 이거 뭐, 우리 이거 관계 없는 거지만 산불 난 적 있죠.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구했지 않습니까? 그냥 냅두는 게 더 복구도 빠릅니다.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본면이나 이럴 때 보면 소나무 그 나오는 거 발화되는 거 보시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연 발화입니다. 자연 발화. 그래서 산림학자들이 요즘에 그럽니다. 우리나라 재선충 때문에 뭐 소나무 멸종할 거다,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종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소나무 발화되는 게 골프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자르고 나서 밑에 그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예, 느티나무도, 또 단풍나무도 보면은 단풍나무 밑에서 막 씩 올라오는 거 보시죠. 햇빛 받고 기후 조건이 좋거나 되면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거죠. 아, 그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제 뭐 건물을 지면 몇 주 이상 심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요건도 있고요. 또 10년을 내다보고 한 줄씩 심어놓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돈 지랄하고 나무 많이 심어놓고 지금 와서 뭐 뽑아내는데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제약을 안 들면 조경하는데 돈 안 쓰지 않습니까? 굳이 뭐 나무 심을 그냥 이 도심 건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법적으로 몇 줄 심으라고 돼 있는데도 옛날 방송에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공 받으면 싹 제거하고 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대치동에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옆집에서 나무가 넘어와서 낙엽 때문에 힘들다고 나무 잘라버리래요. 옆집 주인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야, 너네 나무가 우리 쓰레기 나와서 그 물통, 홈통 있죠? 그럼 막 그러니까 나무 좀 제발 잘라달라고 그래요. 얘기해요. 자연이 사람한테 주는 고마움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시 열섬화 현상으로 해서 그 도시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시골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흥하고 뭐 강남하고 온도 차이 최소한 3, 4도 이상 차이 날걸요, 아마. 성남에도 좀 농장이 있는데요. 그 단풍나무를 쫙 잘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제때 팔아야 됩니다. 6cm, 8cm, 10cm 이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팔지 못하면 나무가 굵어지죠. 그럼 밀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나무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키워도 건강하게 골고루 가지가 골고루 뻗어가지고 잘생긴 나무를 길러야 맞죠. 비교적 잘 안 되는 나무들이죠. 그 뭐 소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잘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제 경험상 소나무 같은 경우 이제 잘 됩니다. 옛날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병충해 방제 때문에 여기 병충해 방제 수업도 봤습니까? 병충해 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 옛날 캐옮길 때 소나무 줄기에다가 새끼 감는 거 보셨죠? 그리고 지는 바르죠. 그 바른 이유가 소나무 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소나무 종, 요즘은 안 바르죠. 그리고 농약 갖고 농약을 주면 그걸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이유가 그래서 발랐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저희 처음에 조경 시작할 때는 제일 큰 일이 소나무 심어놓고 그 진흙 바르는 겁니다. 진흙도 어서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토로 다 발라야 또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도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나무도 비교적 잘 됩니다. 또 감나무 같은 경우가 되게 어디 많습니까? 돌밭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돌밭에 나무를 심어놓고 또 감나무가 청근성 수종입니다. 보통 청근성 수종들이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여기는 자작나무는
청근성인데 그걸 잘 모르겠고, 이 목련이나 층층나무 이런 나무는 청근성이라는 거는 뿌리가 위표면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 나무들이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많이 잘리겠죠. 그래서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저의 경험상 잘 안 됩니다. 감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기억나는 게요. 보통 이제 남부, 원래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감나무가 월동이 됐습니다. 최근이 아니지만, 제가 일산에 아파트 공사를 갔는데, 일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도면에 감나무가 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께서 우리 일을 나오셨는데, 여기다 나무 심으면 다 죽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보통 이제 앞쪽에 심지 않습니까? 그 벽을 쌓아주고, 그 양지바는 쪽이죠. 근데 죽진 않고 다 살긴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저 어릴 적에 제가 고향이 충주인데요. 충주 쪽만 해도 감나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양지바른데 있다가 겨울에 얼어 죽고, 봄에 또 그 몸통에 좀 나오고 뭐 이 정도지만, 지금은 뭐 저 북쪽 위로 올라가도 감나무가 좀 그러니까 지구가 많이 온난해진 거죠. 따뜻해진 거죠. 감나무가 분이 잘 안 돼서, 제가 감나무 10줄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저 세곡동에 가면은 나무 그 판매장이 있습니다. 3월달 정도에 나무 잎이 깨기 전입니다. 그래서 나무 만져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잘 모를 때죠. 그래서 10줄 심어놨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거 변상을 해줘라. 너네가 나 죽은 나무 나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그 농장에서 갖고 나면은 일단 뭐 제가 다 죽인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를 써본 적도 있지만 감나무 같은 건 숲이가 두꺼워서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 안 죽었는지 잘 구분이 잘 안 가고요. 또 감나무 농민들이 뭐 대봉이라고 갖다 심었는데 대봉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나무 같은 경우 특히 싹 나오고 나서 심는 방법 중에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층층나무도 하여튼 제가 이식한 것 중에서 많이 잘 안 되는 나무요. 또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가 보통 산림수종인데 산에 가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 도심에 내려오면 이식이 잘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뿌리 돌림입니다. 뿌리 돌림. 아까 제가 기념이식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뿌리 돌림의 가장 큰 단점은 이식 성공률은 거의 100%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무 캐는 거하고 똑같이 이 나무 주변을 이렇게 다 파서요. 여기가 근원 직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요? 근원 직경에 보통 4배 정도라 했으니까 이 분 크기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뿌리 주변을, 저걸 박피라고 합니다. 환상 박피라고 그러는데 뿌리 주변을 껍질을 까는 겁니다. 그럼 수액 기동이 안 되겠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다시 묻습니다. 제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나무가 캐옮기면서 뿌리가 막 들면서 분이 깨지거나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방향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저기서 1년 지나면 여긴 2년 정도라고 보통 얘기 되는데 요 자리에서 새 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 분을 만들어서 이식장소로 갖다 캐옮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단련된 나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식을 많이 한 나무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무를 갖다 심으면 잘 삽니다. 특히 무슨 기념식사 그럴 때 저는 저런 나무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런 나무 갖다 심어놓고 물 한번 주고 나면 뭐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들은 보통 병해충이나 뭐 이런 게 와서 죽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배수가 안 돼 죽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 많지 자체적으로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큰 단점이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 제가 농장에 있는 소나무를, 전체 소나무를 다 저렇게 뿌리 돌림을 다 했습니다. 농장을, 그러니까 조경회사가 조경면을 취득을 하려면 땅이 옛날에는 3만 평이 있어야 되고요. 3만 평에 3만 주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 몇 년 뒤에는 15,000 평에 15,000 주, 제가 15,000 평 있을 때 조경면을 냈습니다. 그때는 15,000 종류의 나무 10가지 수종 이상이 심겨져 있어야지 조경면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저희도 산에 한 500주류가 있길래 저거 마냥 똑같이 뿌리 돌림을 다 했습니다. 이거 마냥. 하고 저거하고 똑같이는 안 했습니다. 장비를 파고 그냥 다시 이제 묻어버렸는데 그럼 나무가 거의 다 살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그 나무를 못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 비용들이 나무 원가에 들어가니까 저거 한 주당 하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 소나무를 보통 저희가 근원 직경 10cm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10cm,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잘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구매가가 저희가 한 6만원, 7만원 정도 갑니다. 고시가는 한 16만원 뭐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값에 사갖고 우리가 심어야지 회사 이윤이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 나무 갖다가 심어서 죽어도 저희가 또 하자를 해줘야 되고 2년, 3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렇게 뿌리 돌림을 다 해놨으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아까워서 못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무가 한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다시 야생 소나무가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요. 산에 있는 나무를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캐 옮기려고 했더니 산림법 위반입니다. 산에 농장을 꾸며놓고요. 산에 있는 나무를 내 임의로 캐 옮기거나 갖다 팔면 다 걸립니다. 산림법이 엄청 우리나라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캐 옮길 수가, 아예 비용도 비용이지만 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캐 옮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개발 행위나 뭐 이런 게 돼야지 됩니다. 저는 간신히 그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허가는 받아놨는데 아직 그냥 그 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뿌리 돌림 해가지고 10년 지나가지고 똑같은 고비용만 발생한 거죠. 뿌리 돌림을 하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유, 그 자리에서 향나무 이식할 때 혹시 그 어릴 적 어르신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에다 동서남북 써갖고 캐옮기는 거? 혹시 그거 보신 분 없어요? 저 어릴 적에 그 부모님 나무 캐옮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무에다가 동서남북을 써가지고 그대로 갖다 그대로 캐옮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남쪽으로 자란 나무들이 가지가 더 많이 뻗어 있습니다. 얘를 반대로 심어놓으면 얘가 몸살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저 옛날 조경이 그때 막 행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나무도 돌려 심어도 살긴 삽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햇빛 받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뿌리만 좀 잘려 있는 것뿐이지 외부적인 요인은 거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살고 새뿌리가 나오는 게 쉽다는 거죠. 그 새뿌리가 나오면 그때 그 나무를 캐 옮기면 그 나무가 잘 산다는 겁니다. 뿌리 돌림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굴치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작업입니다. 나무 심기는 자리가 배수가 잘 되는지 토양이 좋은지 햇빛은 잘 드는지를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는, 만약에 이제 그 건물 북쪽에다가 건물 북쪽에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과실나무나 이런 나무 심으면 과실이 하나도 안 열리겠죠. 그럼 그 여건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배수나 뭐 토양이 불량하다 그러면 그 토양을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옛날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지면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녹지대에다가 다 쓰레기 다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뭐 콘크리트 뭐 도장하다가 나무 신나 갖다 버리고 그런데도 나무 심어도 나무가 잘 살더라고요. 이 식물들이 그 정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런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면 더 잘 살겠죠. 그 얘기입니다. 가지 묶기. 가지는 이제 뭐 작업하기 전에 가지를 잘 묶어서 작업, 나무 가지가 손상이 되지 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풀기가 있죠. 이 풀기. 나무를 세워놓고요. 그냥 뿌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나무 이파리가 막 처집니다. 여름철에 수액 이동이 마를 때. 근데 똑바로 서 있으면 안 처지고요. 이게 잡버트려 놓는 순간에 이파리 쭉 처져 버립니다. 그 잎도 잘 안 떨어집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나무 이식해 놓은 나무 중에서 나무 이파리가 말라서 이렇게 처져 있는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따버린 거하고 나무 활착률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뿌리가 잘리면 나무가 이파리를 매달려 있죠. 보통 지가 살려고 하는 그 건강한 나무들은 지가 잎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지 못하는 나무들은 그만큼 건강치 못한 겁니다. 잎을,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잎을 이렇게 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에 미리 다 했으니까 이제 나무 굴치를 해야 되겠죠. 분 크기는 근원 직경, 아까 근원 직경이 아까 여기 이 뿌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의 4 내지 6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게 너무 커도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나무는 이렇게 가느다란데 밑에 흙이 많이 당기죠. 그럼 뿌리, 이 안에 뿌리가, 이 분 속에 이게 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 분을, 저기 아까 그려놓은 건데, 여기 안에 뿌리가 막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흙이, 이게 크게, 이게 매달아지면 흙이 떨어지면서 뿌리가 잘리겠죠. 분명히 분이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뿌리 손상이 안 되니까 분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만큼 떠가지고, 나무를 태워옮기면 나무, 몸살도 안 하겠죠. 근데 떠가고 운반하는 순간에 얘가 뿌리 부분이, 뿌리가 흙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흙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흙이 깨지면서 그 안에는 뿌리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이 잘 안 되고, 분 크기를 그래서 4 내지 6배가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외국의 장비도 있습니다. 나무를 세워놓고 장비로다가 그 포크레인으로다가 푹 떠가고 캐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이식 몸살을 안 합니다. 뿌리가 손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래쪽에는 그 분 종류가 조개분, 접시분,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청근선 수정도는 뿌리가 아래쪽에 없고 다 위에 있어서 접시분이 나옵니다. 분 형태가 다릅니다. 보통 그 뿌리가 여기서 골고루 이렇게 막 뻗어 있는 나무들은요, 이게 조개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까 청근선 수정도는 뿌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죠. 얘는 이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지질 않습니다. 조개분으로 떠지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떠지지 않겠죠. 분을 이렇게 떠도 이게 흙이 떨어져, 그냥 떨어져,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얘를 흙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조개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접시분은 아래쪽 없는 걸 접시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 크기는 4 내지 6배가 적당하고 보고, 너무 커지면 운반 과정에 분이 손실돼 깨질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거 굴착하는 광경을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일단 선정을 해서 이제 이 나무를 캐옮기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 크기를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 크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요즘에는 저게 사람 인력으로 다 캐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장비로 합니다. 페코가 준비하고 있죠, 지금 캐려고. 그러고 나서 분 장비가 파내고 나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예리한 칼이나 삽으로다가 잘라줘야 됩니다. 그걸 안고 질질 막 그 뿌리를 잘 안 되는 걸 막 은이긴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상처 부위가 커져서 그 부분이 썩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이나 이걸로 잘 당근 작업을 해서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근원 직경에 보통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분을 만듭니다. 그거 와서 이제 녹화마대를 이렇게 감죠. 끈을 감고 고무화를 감고. 요즘 고무화라는 게 나와서 그 녹화마대하고 고무라는 부분이 나와서 아주 이식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죠. 이렇게 금을 떠서 이제 이동해서 갖다 심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될 이유 하나는, 나무 분 속에 있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위해서 분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저거를 잘 안 된 삽이나 목을 막 팡팡 쳐서 어차피 밖에 잘린 나무는 괜찮지만 이 안에 있는 뿌리가 손상이 되면 나무가 이식해서 잘 안 되겠죠, 이식이. 그래서 그 부분이 다치지 않게끔 좀 저렇게 이쁘게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위로다 뿌리를 자르는 광경입니다. 사부로다가 분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분은 제가 볼 때는 분 감기나 이거는 그 올바르게 된 건 아닙니다. 너무 녹화 끈도 많이 감았고요. 녹화 마대, 끈도 그렇고, 끈도 이게 하고 나면, 분을 뜨고 나면 마름모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분 뜨기가 잘 된 경우는 저렇게 지금 조그마한 마름모 형태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 대충 되면 뭐 되긴 됐어도 좀 잘 된 상태는 아닌데 하여튼 분이 전혀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분을 이렇게 돼서 분 깨지지 않은 나무를 이제 골라서 심으면 됩니다. 이런 나무는 가득히 심으면 분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가 많이 안 납니다. 이제 운반한, 이거 나무를 캤으니까 이제 운반을 해야죠. 운반하는 과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 분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담요나 쿠션으로다가 그 나무들이 그 장시간 이동하면서 적잠이 세지 않습니까? 이걸 막 껍질이 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장거리 이동 시 천막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차창으로다가 저희가 팔을 내놓고 운전을 계속 하시면 피부가 거칠어지죠.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천막으로 덮지 않고 장시간 이동을 해서 갖다 심으면 탈수 현상이 나서 나무가 이식이 활착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이 깨지지 않게 잘 운반을 하라는 겁니다. 운반하는 강경을 그냥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식재 기반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캐갖고 왔으니까 현장에 심어야겠죠. 심을 때 토양 배수나 뭐 이게 잘 안 되면 지금 요 정도 그림이 이 맹한 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땅 속에 배수가 아까 이제 논에 나무 심으신다 했지 않습니까요? 나무가 물이 수분이 없어도 죽지만 수분이 많아도 죽습니다. 뿌리 쪽에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요? 산에 등산하시다 보면은 토양이 유실돼가지고 그 산림 보호한다고 하다 흙을 복토로 해주죠. 이미 뿌리가 밖으로 들어와서 형성이 되면 거기가 목질부로 변한 겁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그걸 장시간 동안 덮어놓으면 거기 부분이 썩어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저런 배수 처리를 잘 해서 그 조건을 맞게 좀 해줘야 됩니다. 또 다바보로 인해가지고 그 특히 건물이나 뭐 아파트 같은 거 질 때 그 장비로다가 다바비 돼가지고 단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이 학교 운동장을 제가 조성한 적이 있는데 운동장을 10년 이상 애들이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땅을 냅둔 상태에서 경계석 놓고 복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뒤에 그 땅을 파봤는데 그 속에 있는 땅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양분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 불투수층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장비나 이걸로 경운 작업을 해서 통기성이 원활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심문하는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그러면 암거 설치를 해서 배수가 물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저는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이 지금 이거는 거름을 놓고 잘 섞는 겁니다. 오늘도 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름이 닭똥 거름이 나무한테 제일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독합니다. 그걸 잘못 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 독한 가스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썩지 않은 거름을 잘못 주시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흙하고 토양을 잘 섞어서 거름을 줘야지 그냥 줬다가는 왜냐하면 뿌리 부분이 톱으로 다 가위로 다 잘렸지 않습니까? 상처 부분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그 부분이 거름하고 맞닿으면 거기가 세균이 발생해서 나무가 썩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잘 섞어야 됩니다. 흙하고. 뿌리 분 주변에,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서 나올 거, 이 분에서 땅속에 섞어주는 게 제일 좋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을 때, 지금 심을 때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거름 주는 거는. 살고 있는 나무는 이게 없을 경우는 나무 수감 폭이 잘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뿌리가 보통 여기까지 나가 있다고 봐서 요런 부분에다가 파고 거름을 많이 주죠. 근데 위에다 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뿌려주면은 비가 오거나 하면 다 유실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비료. 비료, 조경수로서는 뭐 비료보다는 유기질 거름 같은 경우를 많이 주고요. 과실수는 뭐 좀 줘도 되지만 조경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역으로 갔다가 다시 갔다 올게요. 이게 지금 삽을 집어넣고 분을 아까 심은 거지 않습니까? 심어놓고서는 삽으로 다 막 흔듭니다. 막. 그렇죠? 그래야지
기존 토양하고 공급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호수를 이렇게 저 뿌리부터 집어넣고 물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거 훅 다 차있다고 보고요. 호수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서 한참 두면 여기서 물이 막 차올라오겠죠. 이쪽에 막 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저 그림마냥 삽을 집어넣고 주변을 막 흔듭니다. 흔드는데 이 분이 새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 고우바나 새끼를 다 제거해버리면 분이 깨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분을 억지로 만들어 갖고 와서 나무 살려고 지금 캐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캐갖고 왔는데 나무 심으면서 이 분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깨지면 이 안에 공국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무가 이식하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마냥 이 고우바를 제거하고 철선까지 씁니다. 철선까지 쓰기도 하지만 제거를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제거가 잘 안 됩니다. 물 다 주고 나서 이제 그 주변 여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고무를 빼면 저희가 이제 그 위에서 끊습니다. 칼로다가 끊어갖고 보면은 나중에 여기만 고무바가 잔뜩 모여있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양이 고무가 들어가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서 안 썩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장이나 우리 그 주변에 농장 가보시면 거기 심어있는 나무들 그 분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중부고속도로 하얀성 이식할 저 확장 공사할 때 수목 이식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 안에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 속에 분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나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단지 제가 토양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안 썼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 요즘에 신소재로 저거 썩는 거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거름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완전히 썩은 거름은 줘도 되는데 혹시 썩지 않은 거름을 주면은 나무 죽을 염려가 많고요. 이 뿌리 부분이 잘린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나무가 그 활착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나무가 잘 비료도 안 좋습니다. 주는데 이제 썩은 거름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정도는 그 지장이 없으니까 줘도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농사 지을 때 묘상을 만들죠. 썩지 않은 거름 갖고 무슨 상통과 이거 가지고 묘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파주고 하지 않습니까요. 근데 중간에 썩지 않은 데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요. 거기는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름 새끼나 녹화마대가 더 안 좋고요. 오히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심으면서 주긴 하죠. 이게 잠깐 일배반, 그러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썩지 않은, 그러니까 거름이 갖고 들어오면 막 열나는 거 있죠. 덜 썩은 거름입니다. 그거 잘못 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거름일 경우는 저도 괜찮습니다. 악취가 안 나면 다 썩었다고 보여지죠. 근데 저는 그 개분을 그렇게 많이 줘보진 않았지만 개분 줘갖고 나무 죽은 거 많이 봤습니다. 철쭉 같은 거 심어놓고 개분 뿌려가지고 나무 죽는 거 많이 봤어요. 아주 독합니다. 왜냐면 그 새들이 음식을 먹고 바로 배설하지 않습니까요. 소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 양분을 다 섭취하지만 새들은 먹어서 바로 그 하기 때문에 거기 그 독소들이 그냥 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독합니다. 그래서 달 섞어서 이렇게 돌 같은 건 다 골라내고 오늘 철쭉 심는데 철쭉은 제가 실제치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보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쭉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을 것 같은데요. 그 철쭉을 한 줄 심으면서 다른 철쭉을 밟거나 부러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서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을 오늘 심고 나서 뭐 키가 적다고 해서 뭐 잘라버린다든가 뭐 하시면 꽃눈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서 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식재입니다. 식재. 식재는 뭐냐면 분 크기의 2내에서 3배 정도 크게 파라고 돼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분 크기가 이만하고요. 이 파는 거는 많이 파면 말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얘가 뿌리 뽑는데 많이 도움을 주겠죠. 또 반대로 깊이 하지 말라고 돼 있을 겁니다. 심식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심식.
1절 힘식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힘식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게 힘식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가서 보면 잘 나무들이 끝이 죽거나 오래된 나무들이요. 가서 보면은 대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만큼 깊게 심겼던 나무입니다. 뿌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아파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다이스카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나무가 깊게 묻혀 있으니까 아래 있는 뿌리가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지금 저거만요. 이 뿌리 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 요 분 높이까지만 심는 게, 요 높이까지만 흙을 덮는 게 좋습니다. 혹시 농장 다니시다가 무덤마냥 이렇게 막 그 나무를 이렇게 하고 나무 심어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농장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통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물이 없어도 죽는다 그래 제가 그랬죠. 물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 배수가 안 돼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공기 통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다 높여 심어놓습니다. 근데 이런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는 너무 이렇게 무덤마냥 심어놓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요 높이 정도 이상을 심지 말라는 얘기죠. 깊이 심지 말라, 심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공간 같은 걸 많이 박죠. 유공간이 관이 구멍이 뻥뻥 뚫린 거죠. 그거를 그 네 군데다가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그거 보신 적 많이 계시죠? 얘를 심어놓으면 얘가 얘를 통해서 관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면은 뿌리가 일로 다 몰려 있습니다. 배수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보면 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특허를 어느 분이 내신 겁니다. 그 유공간 같은 경우. 유공간은 아니지만 유공간 속에 그 난석이나 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통기성 좋게 하는 그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나서 가급적이면 고바, 녹화근, 새끼 철선은 제거해 주는 게 가급적이면 좋지만 제가 물 죽 쓰는 거 설명드렸다시피 분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걸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물 주는 것보다 먼저 지주목을 먼저 매야 됩니다. 지주목의 종류는 이각 지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각으로 맨다고 해서 이각 지주목입니다. 그리고 삼각 지주목. 삼각 지주목이 보통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각 지주목이 또 있고요. 연계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나무 지주목 매는 거 보십시오. 위에도 매고 아래도 매고 산발이도 매고 지주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불거나 그 물이 이렇게 차면요. 여기에 물이 차면 이 물이 흥건하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뿌리가 나가 있으면 문제 없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무가 이제 잘못 심어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똑바로 세웠습니다. 기르고 나서 물을 또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빠졌다고 세우면 여기 공극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시 물을 또 똑같은 방법에서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물을 딱 주고 나면요. 아까 제가 그 나중에 물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위에다 물을 한번 제대로 물을 주고 나면요. 이게 그 정리 다 끝났습니다. 여기다 위에다 물을 그냥 뿌려주면 다 유실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주고 싶으면 이 유공관을 통해서 주든가 아니면 호리가다로 이렇게 흙을 싸가서 뺑 돌아가면서 싼 겁니다. 이게. 싸서 물을 이렇게 고여놔서 천천히 침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물을 주지 않으면 물 뿌려주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물을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김줄로 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뭐 설명 다 드렸습니다. 관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관수하는 환경입니다. 나무를 캐다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건강한 나무, 아까 제가 처음에 뭐 건강한 나무 심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건강한 나무를 분 깨지지 않은 거를 안 왔다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심어 놓고 지금 심으면서 그 그림을 보면요. 잘 안 보여. 그림을 보면 나무 물집을 만들, 이게 물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수 들고 와 있죠. 호수를 이렇게 찔러 놓습니다. 나무 큰 것들은 물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주목을 매는 거죠. 호수 찔러 놓고 이제 지주목을 이거 메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면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이거 마냥.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삽을 가지고 이 그림 마냥 물죽쓰기를 막 합니다. 물죽쓰기 하는데 삽으로다가 정말 분이 깨질 정도로 해서 기존 토양하고 잘 밀착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토양이라고 하고 배수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물 주고 나서요. 한 이거를 한 10분, 20분, 적게는 30분 뒤에 물이 쫙 다 빠져야 됩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매우기 하면 되겠죠. 뭐, 이거 물 주는 거에서 혹시 질문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아까 소나무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소나무 물 그렇게 주셨습니까? 그 다음 날 그냥 덮어가지고 지주목 매놓으면 그 다음부터 특별히 물 줄 일은 없고요. 더 주셔도 물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물 주시려면 저 그림 마냥 저렇게 물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가둬주지 않으면 주셔봤자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흙 속에서 물호소를 이렇게 꽂힐러가지고 물을 주고 있으면 물이 차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준다를 봤자 여기는 계속 공급이 돼 있어서 삽을 찔러가지고 막 흔들어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공급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위에서 물 뿌려도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나무를 잘못 심어서 삐딱하게 잘못 심었어. 그래서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방법을 통해서 물을 다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그 물 주는 걸 맨날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쫓아다니면 매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수 꽂아놓고서는 사실 담배 피고 앉아 있어요. 나무 크기는 얼마나 한 거죠? 굵기. 그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호수만 꽂아놓고서는 정말 딴 점 피고 정말 놉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죠. 물 잘못 주면 나무 죽는다고. 정말 실제로 저는 이제 인물을 믿고 냅뒀습니다. 나무가 큰 나무인데 이제 몇 번 뿌리 돌려 해놓고 캐 옮긴 나무입니다. 한 보름 지났는데 나무 잎이 막 처집니다. 그래서 나무 주변을 딴 사람 시켜서 물을 다시 주라 했어요. 호수를 꽂았는데 이렇게 물 준 거는 호수 안 꼽히나, 안 꼽힙니다. 호수 이렇게 안, 이거 딴 식으로 잘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삽으로 찔러갖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제대로 뒀으면 호수가 안 꼽힐 거고요. 제대로 안 줬으면 호수가 이렇게 꼽힐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꽂았는데 물이 한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은 나무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그 근원지경 30cm, 40cm 된다면 근원지경의 4배라 했지 않습니까? 3, 40이 1.2m잖아. 크기가, 분 크기, 그렇죠? 거기다가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돗물 꽂아놔도 최소한 10분, 20분 걸릴걸요. 예. 근데 그거를 꽂아놓고 가만히 냅두면 얘가 흙이 여기만 가라앉고 여기 안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이게 기존 토양이고 이게 새로 들어온 분이지 않습니까? 얘랑 둘이 밀착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봐도 가급적이면 끊어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안 끊으셔도 됩니다. 그거 옛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 저, 조경업자들이 나무, 목, 다 종염해가지고 나무 다 목 졸라 죽는다는 등, 뭐, 이런 표현들 뭐 하신 적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걸 이제, 다른 학자가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 공우바가 분명히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는 않지만, 공우바가 이 토양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체, 그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지만, 그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나, 새끼를 총총 막 동해 매지 않습니까? 분을 뜨라고 만약에 새끼를 주면요. 전문가들이 이게 한 10m 하면
분을 뜨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뜨라고 그러면 20m, 30m도 못 뜰걸요. 새끼가 안 썩은 물건이죠. 집이 안 썩었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물을 만나갖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썩습니다. 근데 거기서 썩는다는 얘기는 세균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균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균 발생한 게 상처 부위를 침투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되는 거죠. 고우화보다는. 그건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 새끼가 날개 거름 되지 않습니까요? 그 거름도 완전히 썩지 않은 걸 잘못 주면 그게 남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나오기 어렵다고.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무바 있는 부분은 뿌리가 못 나오겠죠.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저렇게 물 줬을 때 분이 다 깨지면 나무가 죽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없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뭐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나무 살리려고 어차피 분을 뜬 거고 지주목도 나무 살리려고 지주목 매는 거지 않습니까? 저 나무 지주목 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 한 줄 살리려고 세 줄을 자른 겁니다. 그렇죠? 산발이 지주목을 맨다면 나무 한 줄 살리려고 세 개를 대야 되면 새 나무가 어디서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잔뿌리에서 영양분 섭취를 많이 하고, 예, 예. 그래도 잔뿌리 보호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느티나무, 내 사진 중에 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느티나무, 저 뿌리 싱싱 동염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게 자라는 거 혹시 보신 적 뿌리 위로도 막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다니다가 느티나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 묘목을 뽑아가지고 갖다 심을 때요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는 게 활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뿌리 있는 상태에서 심는 것보다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이게 뿌리 끝에서 말라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잘라줘서 더 말라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심는 게 활착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다니다가 그걸 안 보니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주목 매는 방법, 매는 이유는요, 이 뿌리 분이,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기 전에, 뿌리가 많이 뻗어있으면 지주목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주목만 제대로 주면은 또, 우리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요, 지주목 없습니다. 물죽을 제대로 써놓고 나면 그게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데 혹시 그 장마철이나 비가 와서 물이 여기 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가 뻗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을 가하면 사람이 밀거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거나 하면 이 뿌리가 활착이 돼 있으면 얘가 잡고 있는데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주목을 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구고 말씀드렸는데 싫어합니다. 제가 무궁화나무 심었는데 그 이유는 봄에 무궁하게 하나 서 있죠. 바람 많이 불죠. 맨날 다 흔들립니다. 얘 흔들리죠. 토양 얼어다 녹았다 하죠. 그러니 그 나무가 몸살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그때 기절, 하여튼 뭐 만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 지금도 다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는 아니었고, 그때 그 옥구공원 조성되고 초기에 그 도로가로다가 1m 간격, 두 줄로, 그러니까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두 줄로. 그거 진짜 아주 그것 때문에 애먹은 생각하면 무궁화가 그때 당시에 한 주당 고시가 1600원인가 얼마였는데 한 주당 2000원인가 물리고 샀어요. 그리고 나무 이파리 사람도 그 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려면 혈색이나 뭐 이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시들어서 죽는 경우요. 그럼 시들어 죽는 경우는 뭐 병이나 뭐 다른 거지 영양분 결핍으로다가 시들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과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나무? 과실수예요? 그냥 조경수예요?
과실수 아닌 것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가정집 정원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분당에 가정집 정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뭐 한 3억 정도 들였으니까 되게 잘하신 집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매년 거름을 갖다가 소나무에다 거름을 줘요. 소나무, 강원도 소나무, 저쪽 그 저 당진 소나무, 포항 소나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잎 초장 길이가 다릅니다. 강원도 저쪽 포항 쪽에 있는 소나무는요, 초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해풍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못 자라는 거죠.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나무를 제가 심어드렸거든요. 근데 매년 거름을 줘가지고 나무 초장이 한 10cm 이렇게 커버렸어요. 거름을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가 왜 바위 틈에 자라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 뿌리가 거기서 영양분 섭취하는 게 쫙 흡수해오는 거죠. 그런 나무들이 철갑을 두른 소나무들이 수정이 많이 먹은 겁니다. 화분이에요? 아니면 노지에 심어놓은 거예요? 화분은, 화분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놓은 거는요, 저는 그 전공이 이제 그쪽이 또 아니에요. 화분 쪽은 잘 모르는데, 화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잎을 빼주지 않습니까? 초장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초장을 뽑습니다. 초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이나 분지하시는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네. 아, 제가 보던 그거는 다른, 아마 다른 요인 같아요. 저희가 옥상 조경을 하는데, 옥상 조경에 나무 심어놓고 특별하게 물 안 줘도 잘 삽니다. 그거 죽은 이유는 제가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심어본 예로 보면 소나무가 옥상 조경에서 잘 자랍니다. 해야 됩니다. 보통 그 3월 말, 4월 초순에 소나무 조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나무 조미라는 거는요. 그 농약을 뿌려서 막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숲이 속으로 침투가 돼 있어가지고 그 구멍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벽을 빨아먹으니까 농약을 막 뿌려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느티나무도 이제 느티나무 박음이라고 있는데 걔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나무를 요즘에 느티나무 잎이 잘 안 됩니다. 캐 옮겨 심어놨는데 나무에서 막 진액이 막 줄줄 막 쏟아집니다. 거기도 나방들 막 날아다니고. 그 안에 느티나무 박음이가 들어가서 느티나무 지백을 빨아먹는 거예요. 소나무 좀이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돼가지고 잎으로 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 열매를 맺던가 뭐 자라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백이 올라가는 걸 얘들이 다 빨아먹습니다. 예. 그런 뭐 피목 직업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지가 이식 과정에서 손상이 된 겁니다. 잘 보시면 어디 그랬을 경우는 뿌리 부분이 그쪽 뿌리가 죽은 겁니다. 네, 그쪽 방에 있는 뿌리가 죽은 겁니다. 농약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다이메크론이나 맹독성 농약을 줘야 되는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니도 입제라고 물죽을 쓸 때 거기다 같이 줍니다. 물죽을 저렇게 주면서 농약을 같이 다 뿌려주면 얘가 머금고 있죠. 그럼 얘가 양분을 흡수하면서 같이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벌레가 먹으면 죽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소나무는 내년 봄에 필히 그거 안 하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네버에 쳐도 많이 나면 다이메크론 요즘에 스프라사이드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입을 하는데
소나무, 제가 그 나우병원 분들이 이제 왜 그 수간주사액 놓지 않습니까? 나무가 건강한 거는 소나무가 건강하면 송진이 나와서 걔를 다 막습니다. 소나무 같은 건 잘라오르면 송진이 막 나오죠. 그 걔가 왜 그러냐면 병에 침투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캐 옮긴 것들은 나무 세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약하니까 걔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개를, 지금 산에 있는 소나무들은 뭐 소나무 좀 물론 들어가기도 하지만 세력이 약해지면 들어갑니다. 느티나무도, 아까 느티나무 박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느티나무를 캐 옮겼을 때 세력이 약하니까. 제가 어느 학교인데요. 계단 옆에 느티나무 한 60cm 되는 나무가 오늘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참 놀랐습니다. 제가 그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학교인데 계단 옆에 큰 나무가 한 30년, 40년 된 나무가 죽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겨울철 눈 오죠. 그럼 연막관심 막 뿌리죠. 그 느티나무 밑에는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눈을 쳐가고 거기다 다 버리는 겁니다, 맨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걔가 서서히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소나무, 느티나무 바구미가 들어가서 안에서 제벽을 다 빨아먹은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식을 하고 올 때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뿌리가 다 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세력이 떨어진 겁니다. 저 이식적기가 아까 제가 그 신초 나올 때 그때가 더 안 좋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막 얘가 살려고 막 잎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뿌리를 잘라고 캐 옮겼으니까 잎이 다 이게 말라 배틀어지죠. 몸살 심하게 하니까. 그 잎을 다 따가지고 새로 심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식 시기가 오히려 조금 빠르는 게 5월달, 6월달 오히려 이때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또 병일 거예요. 아마.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나무 전지전정을요. 너무 강전을 해도 나무가 죽습니다. 뿌리에서 영양분 흡수하는 양하고 증산작용을 하는 양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 전지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이 강전을 합니다. 그런 나무 죽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니, 제가 이제 그 병에 죽는 건 별도로 이제 수업하실 거잖아요.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때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잘, 거기까지 모르고 한, 그,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이제 돌발 해충이라고 해서 막 발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요즘에 우리 모르는 그, 왜 그, 뭐죠? 주홍맵인가 뭐, 별의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요. 그 돌발 해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느티나무 바구미 같은 건 옛날 고생 안 하던 병입니다. 아까 선생님 뭐 말씀? 아니, 그랬어요. 병충해가 많이 그 자고 합니다. 근데 병해충 때문에 너무 막 농약을 막 그 무분별하게 뿌려야 되는 것도 사실 참. 그래서 병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많이 싸웁니다, 요즘에. 산림법으로 해서 그 도시 녹지를 다 산림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밟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 밟습니다. 옛날 신목일 때 보면 산에 가서 나무 심는데 물이 없죠. 산에 나무 심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 봄에 발로 꼭꼭 밟아가지고 토양, 그러니까 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니까 가능한 거죠. 큰 나무는 밟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죽은 물이 없다면 꼭꼭 밟아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운동화, 예.
예예. 예예. 그게 그 이직한 나무죠? 오, 그래요? 그거는 하여튼 7, 8년 됐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흔들렸는데요. 그냥 그 아까 제가 물 죽을 때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껍질이 까진 건 아닌가요? 아니, 육안으로 볼 때는 안 까졌지만. 이 목질 부분을 이런 철선으로 다 붙들어 매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죠? 아니, 끈이 됐던 흔들리죠? 예, 뭐,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정확히 뭐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기요, 여기 갔다가 반장님 다시 일로 들어올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예? 거기서 2시간 정도 안 하고요. 저 오래 못 하고 1시간만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제가 결정할 거는 아니고요. 한 5분, 차로 5분 간답니다. 네, 차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 가는 데가 한 여기서 5분 거리라고 들었습니다. 예, 글쎄요.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토양이 어떤 상태도 잘 모르고 뭐 땅이 질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걱정은 됩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서 좋은 나무. 건강하고 내가 그 케어 옮기자고 하는 나무를 건강한 나무를 골라야 되겠죠. 골라서 분을 잘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무를 캐서 배수가 안돼 있으면 배수를 잘 하시고 가서 이제 심는 겁니다. 분은 잘 깨지고 안 깨지고는 이런 부분에 보면 그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를 해서 식자는 장소에다가 갖다 이제 심으시면 되는 거죠. 심으실 때 깊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심식 절대 이 옆으로 파는 거는 2, 300 파던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깊이 심는 건 심식하지 말라고 땅도 깊이 파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서 깊게 심지 않고 그 높이만큼 심어서 지지목을 단단히 매야 되겠죠, 일단. 그러고 이제 관수하는 겁니다. 관수는 기존 토양하고 갖다 놓은 나무하고 공극이 없게끔 물죽을 제대로 쓰셔서 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마냥 이렇게 삽으로다가 막 흔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물이 다 들어가고 나면 훅으로 덮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그 식자는 과정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의문하시는 거 있으면 뭐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맹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까지는 다 잘라주시고 위를 가진 그러니까 전지 수업에서 그 배울 건데요. 그 겹치는 가지도 잘라주고 뭐 내측까지 잘라주고 도장지 잘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나무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전지를 강하게 하셔서 뿌리가 많이 잘려 있는 상태니까 캐 옮겨 심으시면 나무도 활착이 잘 될 거고요. 캐 옮겨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캐 옮기는 과정에 뭐 전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옮기는 과정에 부러질 수도 있고 뭐 해서 보통 심어놓고 전지를 많이 합니다. 예, 심어놓고. 예. 네. 아,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식을 할 때 부피가 적게 하려면 지금 가지를 많이 잘라주는 게 좋겠죠. 자르는데 몸통까지는 바짝 붙여 자를수록 좋습니다. 몸통까지는. 그러니까 수간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바짝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생장점이 끝에 있다 그랬죠. 그 나무가 옆으로 부피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큽니다. 나무 생장점이 끝에서 끝이 자라는 건지 옆에가 자라는 건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짝 잘라놓으면 그 상처 부위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끝이 나무가 그러니까 가로수로 생기는 나무가 매끈하게 올라간 나무가 좋겠죠. 상처 부위가 있는 것보다는. 근데 바싹 자르지 않으면 그 상처 부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싹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그럼, 그, 이론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쭉 한번 갖고 오시죠. 몇 줄만, 여기만 한번 심어보시죠. 여기는 부드럽네요. 한 채 놓으십시오. 던지면 안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흙을 떠다가 놓습니다. 예, 그죠? 다음 또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물을 줄 경우에는 지금 심기 전에 미리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심고 나서 이따 물 줄 겁니다. 네. 됐습니다. 또 하나 주십시오. 잠깐 잡으십시오. 이런 이물질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주면 생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물 들어오면 호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꽂아놓으면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 전혀 자연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충분히 물 들어가고 나서 나무 주변을 조금씩 흔들어주면 물 죽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따 물 들어오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거에 따라서 식물이 살고 안 살고 합니다. 뭐 지금 나무들이 건강하긴 하지만 물을 어떻게 주는 거에 따라서 나무가 죽고가 판명이 됩니다. 제가 물 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주면 흙이 가라앉죠 지금. 작은 나무는 물을 이렇게 줘도 되지만 큰 나무는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주면 물이 흙이 막 가라앉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죠? 지금 한 통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물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사막 같은 데는 사진 못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하고 살아 있으면 안 옵니다. 아, 살아 있으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계양에다가
겨울에도 이 나무 속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은 얘가 얼죠. 철쭉도 이렇게 물 주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충분히 안 주고. 물이 이제 흥분이 올라오죠. 이제 사부로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철쭉은 사부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큰 나무 심을 때를 가장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사부를 집어넣고 이게 흔듭니다. 자꾸 이게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철쭉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면 기존 토양하고 잘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요. 그거 할 때 잔뿌리를 어떻게 반다치게 할까요? 아 조금씩 다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 사부로다가 분을 치거나 그럼 분이 깨지니까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지만 조금씩 치는 거는 어쩔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넣고 나면 조금 지나면 이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잘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나무를 뽑아 보면은 잘 안 올라옵니다. 물 들어간 거는. 근데 한번 저기 심은 거 어디 없나요? 저쪽에 있죠 저거. 물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차이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뽑으면 쑥 그냥 올라옵니다. 이거 깊게 묻히긴 했네 좀. 흙이 수면이 막 들리죠 이렇게. 근데 저거는 한번 이렇게 땡겨 보시면 똑같은 심을 주었을 때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차이가 있습니다. 물 줘야 되겠어. 네, 물을 줘야, 얘도 줘야 됩니다. 이걸 안 주면 토양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흙하고 밀착이 안 돼서 얘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심은 나무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토양 속에 공국이 생겨서 내년 봄에 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얘들은 새로 심은 나무는 내년 봄에 꼭 물을 주셔야만이 나무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